거군요. 큰 박수를 맞으주세요. 김성업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아유, 목소리도 예쁘시다. 얼굴은 또 얼마나 보조개까지 예쁘신지. 우리 이육선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아무 웃음으로 보는데 김성업입니다. 지금 A조, B조, C조, D조. 자, D조 쪽으로 가서 먼저 제가 처음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C조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B조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A조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네, 저 동네 앞집, 뒷집에서 다 오셨어요. 세상에, 우리 계양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다 미남, 미녀냐고 딱 빼니까 지금. 자, 다 함께 인사를 드릴 텐데, 자, 오른손을 번쩍 대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에 길을 살리셔서 이 손가락으로 호박을 치면은 호박이 쫙 깨질 정도의 길을 딱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쭉 올려주시고, 자, 손을 높이 올리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가 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소리는 단전에서 배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표정도 재밌게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소리가 좋습니다. 두 배 더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해요. 아, 군에서 뵈니까 별처럼 아들은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손을 내려주시고 반가운 분들이 다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 저 동네 오셨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의 손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손이 차가우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딱 잡으시고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구성진 뭐 소리로 반갑소. 다시 한번 합니다. 반갑소. 이렇게 하시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15초 동안 내가 알아서 웃습니다. 반갑소. 15초 동안 제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손을 닫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갑소. 웃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일찍이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께서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딱 뵈니까 벌써 얼굴 모습이 달라. 계양구의 미인들은 다 오셨고 계양구의 멋진 우리 아버님들은 다 오셨고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웃음 운동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드리는 강연의 이 모든 내용들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직무연수 4점짜리 중에서 새끼 어머니 아버님 아시겠지요? 네. 목소리가 좋아요. 아시겠지요? 네. 아시겠지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총 5천만인데 65세 어르신이 무려 700만 명이죠. 공부 잘하시는 분은 저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죠. 메모를 하셔야 이따 봉사활동 하실 때도 적용을 시켜서 남들에게도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냥 듣고 가다가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딱딱 기억을 해서
나머지 다른 분에게도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즉 정비해서 난리가 난 치매 때문에 이번에 치매 담당 공무원을 500명을 이번에 치매 관련된 담당. 자, 700만 명 중에 약 30%, 210만 명 정도가 치매에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은지, 치매에 접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지원활동을 하시면서 이웃에게, 동료에게, 다 경로당에 가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화면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치매 예방 테스트에 정신 잘 차려주시고, 치매 예방 테스트 전체 30! 바로 100점 만점에 70점. 좀 더 제대로 합니다. 전체 치매 예방 테스트 30! 50! 하면은 소리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은 소리를 내지 마시고 크게 벌리시고 서서 하는데는 엄청 약간 자, 정식으로 합니다. 정신 잘 차리세요. 분명히 50하는데 소리 지르신 분이 나올 거예요. 치매 예방 테스트 전체 30!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칭은 잘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교육하실 때 명칭이 없이 하는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 테스트 전체 30! 50! 할렐루야! 아, 참 이렇게 교육이 아니죠 지금. 역시 계양산의 이 산이 보통 산이야. 기가 얼마나 센지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치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120세까지 팔팔하시게 생겼어. 기분 좋으면 169세까지 팔팔하게 생겼어. 여러분 자축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쩐지 얼굴 모습이 다르더라고 지금. 기가 번쩍번쩍해. 다른 부에 가면은 10번을 해도 50하는데 아!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막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이 정도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의 뇌세포가 아주 많이 살아있다, 생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 들어가기 전에 박수를 신나게 한번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웃고 박수 잘 치고 소리 잘 지르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소리에는 이러한 기합도 있을 거고 노래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웃고 박수 잘 치고 소리 잘 지르고 세 가지입니다. 자, 박수를 지금도 치시기는 치시는데 이 박수는 아주 특수합니다. 손가락을 딱 쳐주세요. 손바닥을 딱 펴주세요. 딱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치느냐 입도 딱 벌리시면서 소리까지 배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입을 크게 벌리고 표정도 재밌게 하면서 그대로 15초 동안
자, 전국 강연을 1년 내내 다녔는데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처음 봤어. 오늘 기분이 좀 죽겠네 제가. 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웃음 운동 활용법입니다. 우리는 12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9세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간에게 169세까지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제 설명을 듣고 잘 하시면 우리는 최소한 120세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양 섭취를 잘하자. 영양. 적으세요. 저렇게 잘 적으셔야 돼요. 이것이 보통 교육과 한국 체대에 입학해서 이거 배우려면 한 달에 169만 올려야 돼. 169만. 오늘 공짜로 다 배우시다. 자, 영양 섭취. 영양 섭취 안 하니까 무슨 경우는 개소주나 다른 것이고, 흙이 없었다. 드시고, 뭐, 산삼 다른 거. 이 영양 섭취가 아니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30번에서 60번을 작은 꼭꼭 씹어 드시죠. 30번에서 60번 계산을 하시면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르신 여러분께서 꼭 주시를 지켜서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안 씹어 그냥 후락 30번에서 60번을 씹는데 지금부터 그걸 씹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실습을 씹을 때 절대적으로 인상을 쓸고 씹지 마. 표정을 재미있게 하시면서 그래야지만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15초 동안 시작. 벌써 막 침이 그냥 막 벌써 진짜 뭘 맛있는 거 먹는 기분이 당하지 않습니까? 자, 30%에서 60%를 씹었을 때 우리 입체에서는 어떤 영향이 들어오죠? 소화 효소제가 이 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서 드셨던 것의 80%를 내 영양을 섭취를 하라고 해요. 영양의 섭취가 잘 되니까 혈액 순환도 잘 되다 보니까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꼭꼭 씹어 드시다 보니까 소화가 잘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딱 돌아보니 황금병이래요. 황금병. 뭐 건강식품 드실 필요가 없대나. 30번에서 60번입니다. 두 번째, 심보가 줘야 돼. 심보. 심보라는 한문으로 마음씨를 빼다 꽃다리 못하는 심보인데 마음씨를 좋게 갖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부정적인 생각을 잃지 하지 말자. 특히 남을 시기해 질투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100대1로 합격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대부분 일반 분들, 아마 주변 분들 계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고 이 옆집 할머니가 다 얼굴이 지금도 피부가 좋아 10대처럼 또 그걸 시비를 걸어요. 아이 저 누구 얼굴은 뭐? 돈도 별로 없는데 이거 빌내가지고 강남 가서 뜯어 고쳤다나 고쳤다나 그런다. 아 괜히 시비라고 시비. 그리고 누가 저기 아들이 잘 됐어. 고시에도 합격하고 그걸 또 시비를 해. 그것이 그 하다가 또 뒤다 돈 먹고 그냥 곧 먹어줘. 이렇게 내가 찍어보는 거야. 자, 마음 심보를 스스로 좋게 갖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바로 암이 됩니다. 암이 돼가지고 세포가 좋아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바로 암하고 짓게 됩니다. 아,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 그냥 무조건 스마일 하고 안 되는 것도 절대 것입니다. 네, 안 되는 것도 절대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전정신도 생기면서 하는 일보다 잘 된다. 그 심보를 갖자, 좋은 심보를.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박수를 치시라면 제대로 좀 치세요. 세 번째. 활동을 하자, 활동.
운동하는 것도 활동이 될 수 있고 달리기 하는 것도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회지원활동사 이런 여기에는 분명히 물론 정부에서 우리 어머님께 약간의 소급이는 크겠지만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봉사정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르몬이 4개가 생겨요. 4개. 첫 번째 세라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 4가지의 아주 좋은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세라토닌 하니까 좀 이해를 못하신 분 계셔서 풀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군가를 내가 착사랑한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지금도 다 사랑들을 하셔요. 착사랑하는 순간 내 가슴이 심장 뛰어들어요.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세라토닌과 도파민의 물질이에요. 괜히 좋은 거야, 좋아. 괜히 좋아.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괜히 좋아. 그러면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세포가 살아나, 당연히 세포가 살아나서 치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걸릴 염려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좋은 활동을 하자, 활동을 하자.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 옷을 보세요, 이 디자인. 하회탈 같은 이 모습. 이렇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도 인상 쓰고 걸어가지 마시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양산을 쓰셨더라도 그걸 쓰시면서 더 삭고삭고 히프도 약간 빼면서 구름을 날리듯이. 자, 웃는 순간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럼 웃음은 그냥 그동안은 아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주 소중합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특히 웃음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해주는 기가 막힌 호흡 운동입니다.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심장과 폐만 강하면 아까 말씀드린 팔팔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유산소 운동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에어로빅도 유산소 운동이 있기 때문에 에어로빅 헬스클럽 가면 돈 회비 내야지. 기타 등등. 웃는 것은 돈이 안 들어. 장소도 필요 없어. 아무 데서나 웃으십니까? 화장실에 일 보실 때도 그냥 인상 쫙 쓰고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하실 때도 특히 지하철을 타러 가실 때도 자나깨 나옵니다. 자나깨.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 덥석 일어나시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를 걸릴 수가 있어요. 잘 웃게 되시면 디스크도 걸릴 염려가 없어. 제가 그때 이따 설명도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일어나실 때도 약간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을 15초 이상을 하시게 15초 이상 앞에 사부님이 계시더라도 그 사부님 계시면 특히 사부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사모님 계시는 사부님께서 사모님한테 자 그리고 특히 활동하실 때 그냥 웃으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돼. 우리 기원 활동 인상 쓰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받는 그 용돈보다는 두 배를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이왕이면 다 옳지 마라. 미소가 좋고 스마일 운동을 이 우리 계양구에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서 전부 전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가만히 계시겠나요?
구청장님 이따 내려가시는데 청장님이 들려가지고 이따 가르쳐주도록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한테 박수 한번 더 크게 하세요. 아래 아래 소리가 됩니다. 아래 오전에 잠깐 면담하러 왔는데 용돈을 더 빙겨주십시오. 제가 면담을 하고 왔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웃음 운동을 여러분들 지금 배워야 되는데 메모 잘 하세요.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웃음 운동은 학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무려 250페이지짜리가 나와가지고 교육부에서 승인까지 해준 교과서가 있습니다. 터프로 웃게 하는 게 아니고 심장과 폐 유산소 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저자가 접니다. 그 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의 거짓말 같으신가 봐. 유튜브에 김자, 성자, 업자를 찾으시면은 제 강연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에도, 자, 그럼 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리 없는 웃음, 소리를 내면서 웃는 두 가지를 지금 공부를 하실 텐데 그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웃었던 웃음은 대부분 3초에서 10초 정도 이런 웃음이었어요. 그 웃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모두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웃음은 심장과 배를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도 재밌게 하면서 단전에서 뽑아내면서 15초 이상을 한 호흡으로 쭉 하는 겁니다. 한 호흡. 미사일 소리.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라토닌, 도파민,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생성됩니다. 오늘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 어신 여러분께서는 15초의 웃음을 통해서 이틀이 생명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서 제가 한식하라고 하면 무려 3년 동안 생명이 보장됐다. 그 다이돌핀 주사 1,000만 원짜리를 오늘 맞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리 없는 웃음을 정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시범을. 항상 웃을 때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도 98% 이상의 진짜 웃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소리 없는 웃음을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단전에 머무른다. 배를 불룩하게 한 상태. 이거 하시는데 굉장히 한 호흡을 빠르게 진행했을 때 쾌속성으로 미사일을 쏟아지 소리가 나가는데 이걸 시원찮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동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 중간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오면 두 번은 막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웃을 때 나오는 눈물은 기가 막힌 고단백입니다. 눈가에 눈 속에 들어있는 각종 이물질 웃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다 안구 시력 강화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쉬고올 거예요. 이제는 아니야 콧물까지 나오게 해드려야 되겠어. 소리 없는 웃음입니다.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단전에 머문다. 지금 주관자 기침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웃는 게 운동이 됩니다. 자,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폐기능이 약간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거든요.
약해 있다니. 이것을 매일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보름만 해보세요. 아주 강한 심장, 폐가 작동하면서 소리가 저 했던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잘 적으세요. 소리 없는 소. 준비하시고 하면 코로 속을 들어 마시소서. 시작하면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하시고 팍! 한 호흡으로 15초 동안 내 힘드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없는 소 준비하시고 시작! 아니, 기침하지 마시오. 자, 이 15초 이상을 웃음을 통해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소화기계를 비롯해, 특히 호흡기, 감기에 걸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소화기계를 비롯해서, 비뇨기, 소변본, 비뇨기, 이렇게까지 총 11개 기관을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오늘부터 소피가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막 웃으세요. 우리 아버님들은 좀 찔끔찔끔 이런 현상이 나오는 분들은 심각한 일이에요. 바지가 막 다쳐져, 막 떨어져요. 요즘 저 화장실 가면 딱 써있잖아요.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그것만이 아니다. 가까이 접근해라. 남자 화장실 딱 써붙여 있어. 자, 오늘 이 웃음 운동을 제가 다 하고 나면 화장실부터 가고 있어. 그냥 지금부터 미사일이야. 발사. 그리고 요 실험도 없어져. 왜? 폭포수가 떨어지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A조와 B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 자, 표정을 일단 재밌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셔야 합니다. 표정을 재밌게 하셔야지만 가슴이 열립니다. 가슴이 열립니다. 에너지가 충만됩니다. 소리 없는 웃음 준비하시고 코로 숨을 들어 마시셔서 탄절의 몸 지금 딱 바라보니까 저는 천명이 있더라도 다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세 분이 입을 안 벌리고. 근데 이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우리 C조, D조 어르신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소리 없는 웃음입니다. 준비하시고 호흡을 들으면서 단전에 머문다. 시작! 숨 쉬어. 오늘 마음껏 스트레스를 푸세요. 스트레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돌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그건 뭐냐? 엔돌핀, 다이돌핀이 바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기분 좋아서 집에 가실 때는 길 걸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도 박수를 한번 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큰 웃음. 자, 제가 30하면은 아까처럼 했듯이 여러분께서 기합을 단절사람을 하는 우렁찬 소리를 내시면서 표정도 재밌게 하시면서 입을 크게 쫙 벌리시고 아! 딱 하시는 겁니다. 이게 30cm 박수 적으세요. 30cm 박수. 이 박수 운동을 통해서 여러 어르신들의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지각. 머리를 좋게 만듭니다. 세포, 뇌세포가 죽었던 게 다 살아. 이걸 통해서 자, 30하면 우선 기압부터 단절해서 나오는 소리로 전체 30cm 박수 운동 준비하시고 100점 만점 10점. 여기는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전체 30!
정신! 바로 100점 만점에 48점.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당자자 나올 수로 크게 소리만 잘 질러도 우리는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 소리 소리 못 질러서 우리 할머니들이 속도 나서 죽듯 돌아가신다. 그게 암이었어, 암. 하도 시집살게 심하니까 소리를 못 질러. 담장으로 소리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전체 30! 아! 아주 좋아요. 기억하세요. 30cm 박수 운동 준비하시고 야! 야! 하지 마시고 야! 하! 배에서 나오는 소리 목에서 나오는 소리 야! 이게 아니고 단째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 특히 우리 아버님들 힘차게 30cm 박수 운동 준비하시고 Yeah.
바로 승진이죠. 이 정도면 아주 최고로 잘하는 친구. 우리가 한국 최대 대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최고의 수준, 이 짧은 시간 안에. 자, 다음에는 크게 웃는 겁니다. 크게 웃을 때 어떻게 웃느냐. 온 기를 다 쏟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 나와. 너무 웃으시면 강사가 강연을 못해. 자, 저는 지금 코로 숨을 들어마셔서 준비 상태. 허리, 이마를 최대한 지면을 향해서 숙입니다. 허리가 완전히 활처럼 휘어질 때까지 한 호흡을 동원해서 15초 이상을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스타트를 할 때는 크게 해주시고, 소리가 중간에 나지 않더라도 호흡만큼은 계속 진행하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심장과 배를 아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척추가 이 경추에서 요추에까지 꼬리뼈까지 완전히 척추가 정리되는 그 작동을 일으켜줍니다. 내장 기능까지 오장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 계시더라도 서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서 처음 스타트할 때는 하! 제대로 가는 겁니다. 자, 명칭은 적으세요. 한 호흡 근호수. 한 호흡으로 큰 웃음 길게 갑니다. 좋지. 한 호흡 큰 웃음 준비하시고 다시 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냥 냅다 손을 크게 지내시고 뒤로 쭉 진행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계속 치워줘. 치워 쭉쭉쭉 한 호흡으로 쭉 바로 숨 쉬시고 숨 쉬시고. 자, 서서 하실 때는 반드시 말탄 자세. 이 말탄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 하체가 탄탄해집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닥도 넘어지셨고 힘이 없으니까. 이 기마 자세만 하루에 박수 치면서 이거 해보세요. 땅땅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완전히 군대시고 그러거든요. 네?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실 때는 항상 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마 자세. 좋지, 준비하시고 시작.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잉크가 버리시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바로 지금 정확히 7초 뿐이 아니었어요. 15초 이상을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15초 이상을 갔을 때 제대로 된 운동 역학적으로 효과가 배가 나옵니다. 10초나 7초 하게 되면 별로 50% 미만의 효과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초 이상을 통해서 정말 단단한 내 심장, 그리고 자신 있는 목소리,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도 아주 좋아. 천연 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럼 웃긴 웃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웃어야 돼? 일단 네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네 가지. 처음에 항상 미소가 좋아야 돼, 사람 미소. 자,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이 입꼬리가 귀에 닿을 정도로. 자, 준비 시작. 이걸 계속 숙달을 시키려면 그냥 한 번에 해서는 안 돼요. 길을 가면서 계속 시장을 보러 가실 때도
자존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입꼬리를. 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 어린애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학교폭력, 이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웃음이 없는 순간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군부대에서도 웃음운동을 실시합니다. 장병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을 예방시켜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럼 웃지 않는 순서로 따지다 보니까 세계 121위. 우리 어르신들 당연히 백벨로 오셨기 때문에 미소들이 좋지만 다른 안 오신 분들 표정을 보세요. 다 굳어가지고 그냥 어디 막 싸우러 가는 사람들 같은데, 특히 지하철 1호선을 타보면 청량리에서 동인천까지 그 지하철을 타보면 차도 시큼한 데다가 그냥 우중충 다들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아 짜증이 나 이거 딱 보면. 자, 두 번째, 치아를 8개 드러내는 것을 딱 미소를 지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가운데 이빨이 빠져 있더라도, 이가 다 빠지고 없더라도 육박합니다. 길을 다니시면서 멋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 멋진 우리 어머님을 발견 즉시 신고하지 마시고, 하루 용감하게. 세 번째, 우리 얼굴에는 총 80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무슨 빈대떡이나 피자처럼 한 판으로 그냥 탁 달라붙은 게 아니고 섬세한 80개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야, 저분 인상 좋다, 미소가 좋다 했을 때 15개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순간, 저 미소가 좋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굴을 스트레칭을 시켜야 돼, 자꾸. 마사지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얼굴 스트레칭, 마사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입을 쭉 한번 내밀어. 이걸 부모처럼, 어항에 있는 부모와 부모를 생각하시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15초 더 쭉 시작. 좀 길 가면서 하면 더 좋지. 그 도움은 스타가 되는 거. 그리고 뻣뻣이서 동작도 하면서. 자, 바로 이것은 안면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켜서 내 얼굴을 한강 얼굴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분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스스로 가슴이 열리면서 웃음이 유발됩니다. 그때 참지 마시고 참지 마셔야 됩니다. 스스로 체면을 걸어보세요. 내가 진짜 분수가 된 것 같아. 야, 내 체면.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오장육부가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 자동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움직여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에 총 65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무려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금 이렇게 스포츠를 하니까 231개의 근육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웃음도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시키면서 더불어서 의료비를 국가 예산을 줄이는 그런 훌륭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는 7개 구에서 우리 인천광역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 의인력개발센터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죠.
특히 우리 이어서 선생님께서 큰 박수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수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간격이 떨어지죠. 목이 아프고 목이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꾸 두통 증상이 와. 요즘은 애들 또 50견이 걸려. 목이 뻣뻣하고 두통 증상이 오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깨 박수 운동을 통해서 목과 어깨 근육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통 증세가 없는 아주 상쾌한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어깨 박수 운동을 지금부터 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어깨 힘을 쭉 늘어뜨리세요. 빼시고 어깨만 툭툭거리고 이때 자동으로 입은 벌어진다. 좀 남들이 봤을 때도 약간 톤수처럼 어깨 들썩 입 벌리시고 입을 더 닫게 되면 심장과 배가 다 작동을 못해요. 입을 쫙 벌려. 어깨 들썩 어깨 들썩 표정도 재밌게 어깨 들썩 약간 더 빠르게 들썩 들썩. 다음 두 손 앞으로 올라갑니다. 두 손 앞으로 이 상태 또 어깨 들썩 어깨 들썩 따라서 합니다. 어깨 들썩 어깨 들썩 예선으로나 큰 소리로 어깨 들썩 어깨 들썩 어깨 들썩 어깨 들썩 입 벌리시고 박수가 칩니다. 박수가 치면서 들썩 어깨 들썩 어깨 들썩 하나 둘 하나 둘 부르는 거 다 함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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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합니다. 바로 숨 쉬십시오. 이 운동을 식사 후, 식사 드시고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30분 후가 지난 다음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듯이 흐르지 마시고 계속 하셔서 생활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두통이여 안녕, 두통이여 안녕. 아시겠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두통이여 안녕. 두통이여 안녕. 두통이여 안녁. 두통이여 안녕. 두통이여 안녕. 두통이여 안녕. 두통이여 안녕. 오늘 제가 새벽 6시에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얼마나 빨리 왔는지 문도 구청이 안 내려져가지고 8시에 도착하면 8시, 강의는 10시 이렇게 제가 부지런. 오늘 아무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딱 뵈니 너무너무 피부도 좋으시고 특히 우리 앞에 어머니 너무 참 힘들어서 보세요 어머니. 그 피부도 하얗시고 그 옛날 교장 선생님 같으신 선생님. 네, 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같으신 저기 한번 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리고 중간중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콧물,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손수건을 다 접지신 우리 13분의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끝나간 진행은 우리 일자리 이어서 여러분께서 더더욱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양구 화이팅하는 우리와 같은 함성과 더불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화이팅! 100점 만점에 98점, 120점을 총알
진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계양구청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운동 본부 김성업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경쟁하는 이옥선 선생님께 말 들으려고 합니다. 죽는다! 어떻게 스트레스 좀 풀리셨죠? 네. 배꼽은 잘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네.